디즈니 캐릭터들을 각 나라에서 한 명씩만 뽑아요. 안녕 여러분. 제 최종 목표는 우리 허참 형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 이 자매 바꿔. 조용필 선생님께서 부르시는 안동역에서 바람에 날려버린 여자를 만났네.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대. 안녕하세요. 우리는 OTS입니다. 오디오에서 탄생한 스타들. 그리고 Over the Voice Star. 그리고 오디오에서 탄생해 그 너머를 꿈꾸는 우리는 OTS입니다. 1, 2, 1, 2, 3, 4.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우리 팔방미 전국구 리포터 파이팅! 자기소개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명품 보이스를 자랑하는 성우 안소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팔방민 리포터, 리포터계 이승기.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잡고 싶은 남자. 듣보자 리포터 김기환입니다. 10분 차. 너무 안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딱 자기들이 자신들의 그 직업이 여기서 다 나타나잖아요. 네. 참 아마 성우와 리포터란 직업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없을 텐데. 자, 이제 두 분을 모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수희 씨. 네. 성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저는 자유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네. 성우로서 할 수 있는 분야 굉장히 많고 또 표현할 수 있는 인물도 정말 많고. 네. 연령부터 성별, 제가 남아나 뭐 청소년까지는 다 연기를 하거든요. 남자 연기를. 예. 네.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하고. 네. 자유다. 응? 네. 성우는 자유다. 프리. 프리. 네. 김기아 씨. 네. 글쎄요. 저는 이제 문장부호에 조금 비유를 하자면 네.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드리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느낌표로요? 예, 예.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현장에 가서 그게 음식이 됐든 뭐 장소가 됐든 대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예, 그거를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딱 저희가 하는 걸 보고 아, 저런 곳이구나, 아, 저런 음식이구나, 저런 맛이겠구나, 이렇게 느낌표로 바꿔드리는 직업, 그게 바로 리포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직업관이라는 게 뚜렷이 나타나요.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네. 가끔씩 이제 가면은 개인기를 좀 부탁하거든요. 네. 여기도 이제 한번 좀 부탁하려고.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내레이션이랑 애니메이션을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제가 했던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좀 아실만한 게 미니마우스. 정말? 네, 그리고 미니마우스. 네. 미키마우스하고 미니마우스. 네, 맞아요. 그 뜻이? 미니마우스.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의 기쁨이. 네. 진짜요? 네. 그것도 저고. 그리고 진짜요? 그 토종 한국 애니메이션이라고 몇 년 전에 나왔었던 건데 레드슈즈라고 있어요. 그 레드슈즈도 저예요. 네. 진짜요? 그리고 아니, 너무 궁금한데 이거를 어떻게 보여달라고 그러면은 보여드릴게요. 네네. 네. 보여주세요. 안녕 여러분. 난 미니마우스야. 난 지금 너무 행복해. 왜냐고? 왜냐면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로운 친구들을 이렇게 많이 사귀었으니까. 어머! 야. 미니마우스 너도 그래? 너도 그래! 안녕, 난 기쁨이야. 라일리 머릿속에서 나와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모험하다니 난 정말 행운아야. 그러니까 얼굴도 이렇게 예쁘신데 목소리도 이렇게 예쁘시고 네, 너무 부럽네요. 표정 연기가 아주 그냥. 김기아 씨는 뭘 할까? 뭐 또 준비한 거 있으세요? 사실 뭐 대본에는 없는 건데 네. 아까 들어오기 직전에 메인 작가님이 시키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도 성우 한번 좀 해보라고. 네, 뭐 어떻게 예.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그 VJ 그 특공 대원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자, 오늘 청춘 스튜디오에 나오기만 하면, 마시기만 하면 젊어진다는 청춘의 샘수가 콸콸콸! 알겠습니다. 두 분은 혹시 개인기 혹시 조금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있나요? 그 보노보노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죠, 알죠. 제가 네. 거기 너구리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너구리가 보노보노를 부를 거예요. 네. 장작 다람 이걸 던지면서 부르잖아요. 네, 네. 야, 보노보노야. 어머나. 보노보노야, 너 어딨냐? 너구리야. 보노보노야.
하나 더. 어, 네. 네. 저 이제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모창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 아, 대한민국 최초로 네. 에, 조용필 선생님께서 부르시는 안동역에서. 와. 바람에 날려버린 여자를 만났네.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야, 마지막 때도 맞았어요. 아, 대단하다. 정말 못하는 야. 게 없어요. 혼자 안 했어. 저요? 어. 저는요, 어. 짱구 엄마. 네. 아, 짱구야! 아, 야. 아, 왜 이리 들어오고 사세요? 야, 역시 독순이야. 감독님, 편집해 주십시오. 뭘 이걸 편집해. 잘할게요. 아이고, 왜 편집해. 그러잖아, 저는 이번에 알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미니마우스 역할을 해도 된다라고 허락받은 사람은 안소희 씨 뿐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네 맞아요. 네. 디즈니에서는 그 디즈니 캐릭터들을 각 나라에서 한 명씩만 뽑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고 오디션을 다 봐서 디즈니 미국 본사까지 그 파일이 가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 해라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 내려와서 하는 거죠. 네. 기쁨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네. 먹고 살 일이 나섰네. 그러니까요. 안소희 씨가 글로벌로 인정받는 성우라고 하면은 김규현 씨는 네. TV 방송, 네. 그다음에 홈쇼핑, 어. 사내 방송, 카레이싱 대회, 전국 팔도를 누비면서 그렇죠. 전철 리포터로 활동 중이신데요. 네. 방송에서 네. 네. 제가 많이 봤어요. 방영쌤이랑은 좀 인연이 또 있죠. 그러니까 또 예. 방송도 함께 했었던.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게 다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성격이? 예. 네, 다른데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게 있거든요. 네. 잠깐에 그거 좀. 예. 제가 이제 항상 차에 이렇게 갖고 다니는 제 소품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일단 이런 반짝이상 더 해가지고 블루투스 마이크도 항상 갖고 다니고. 그 노래를 해요. 네, 왜냐면 이제 농촌 농어촌 다니면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 위해서 그때 이제 피디님이 야 분량 좀 안 나온다 야 기환아 한 곡 해 그러면 바로 이제 바로. 트렁크에서 꺼내가지고 요거 입고 딱 노래한다 네 불러드리고 뭐 또 이거 가발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가발도 있고 네 되게 많습니다 이거 죄인 가발이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뭐 연예인 분들처럼 이름이 알려진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름을 좀 알리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이제 제작해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붙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이고 다니고 보여주세요. 네. 네. 공방에서 그런 거 정말 소중합니다. 그렇죠. 네. 야 천직이다. 아유 아닙니다. 근데 리포트의 꿈은 뭘까? 제 최종 목표는 우리 허참 형님처럼 되는 거예요. 최고의 국민 MC가 되는. 형이셨어요? 네, 이제 네, 허참 형님, 참이 허참 형님처럼 되는 게 목표입니다. 예. 아 이 참에 바꿔. 네, 이 중에서 아니, 무슨 말씀을 합니다. 콸콸콸! 뭐 개인기에다가 입담도 좋고 그래요. 아, 아무튼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네요. 김기환 씨는 네. 소품을 활용해서 개인기를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알려주마의 김상중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그램 청춘 스튜디오 국민 MC 허참 똑순이 나는 MC 김민희 씨가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청춘 스튜디오에 정말 대단한 스타들이 또 오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관상의 배우 이정재입니다. 내가 노래를 잘할 상인가. 먹는 김이 좋아요. 좋은 노래다.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그램. 나 이정재가 추천하는 청춘 스튜디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우리 더 많이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했어요.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나를 동생으로만 그냥 그 정도로만 귀엽다고 하지만 누난 내게 여자야 네가 뭘 알겠냐고 그면 알게 된다고 가본다고 하지만 누난 내게 여자야 누나가 누굴 만나든지 누굴 만나 뭘 하든지 난 절대 참지 않아
누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남자로 느끼도록 꽉 안아줄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곁에만 있어요 알고 보면 어린 여자라니까 자, 인어공주의 OST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Part of your world. 자, 안소희 씨의 노래입니다. 출발! 우즈 투띵 마이 컬렉션 컴플리트 우즈 투띵 I'm the girl The girl who has everything Look at this trove Treasures untold How many wonders can one cavern hold Looking around you're the thing Sure She's got everything I got gadgets and gizmos aplenty I got who's it and what's it galore You wanna sing my bum? I got 20 But who cares? No big deal I want more I wanna be where the people are I wanna see them dancing Walking around on those What do you call them? Oh, feet Fluffing your feet, you don't get too far Legs are required for jumping Dancing, stirring around down the Watch the game Street Up here they walk Up here they run Up here they stare They in the sun Wandering free Wish I could be Part of that world Wow. 심사하기 정말 까다롭겠네 네. 두 분 다. 진짜 빠라야지. 네. 네. 아니 저 이승기 씨가 부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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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노래를 또 나보고 어떤 저 노래 그 경연대회에서 부르라고 그래갖고. 아 내가 이 나이에 그 저 누나 내 여자니까 그럼 내 누나가 누구냐 이러니까. 뭐 황정수 씨나 뭐 엄앵란 씨나 뭐. 뭐 어쨌든 뭐 하다가 말았는데 네. 야 저렇게 불러야 되는 건데 정말 잘하네 안 부르긴 난 잘했네 네. 야 정말 주제가 이게 네. 인어공주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OST 네. 아, 네. 심사하기 힘들겠어요 네. 자 이제 과연 어떤 팀이 초반에 기세를 잡게 될지 점수판 준비하시고 여기는 딜라이브 청춘 스튜디오 1라운드 결과는 몇 대